여기 칼페온에서 여기가 해배 투구 나오는데요. 해배 투구 가볼게요. 이 영상은 지금 좀 많이 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보시면 돼요. 장소가 바뀌는 거 보시면 여기고요. 랩은 33렙째 정도 하면 돼요. 33렙째로 작동 이제 그 하시고요. 여기 오염된 농장지고요. 여기 전부 다 여기 탈선 호박귀신. 얘가 포르투나 투구하고요. 해배 투구로 줘요. 뭐 그림자 표시 150만. 저건 좀 심했다. 근데 벌써 경쟁력 있죠? 그래서 여기 그냥 혼자 먹으면 금방 작업돼요. 근데 사람 두 명이서 난걸로 먹기도 가면 좀 버거워요. 몹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사냥 해골더미 이게. 예, 150 그림자만 지금 150. 무조건 부캐로 작업하세요. 30대 초반 랩으로. 아, 맞다. 사냥 이게 아마 무기 스턴 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쪼랩으로 하시려고 할 때는, 맞다. 어제 제가 하는 거 같이 이제 그 말타기로 잡는 게 좋아요. 말타기로. 잘 봐요. 내말 어디 갔대? 어제 제가 방송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쪼랩으로는 이제 그 스킬 캐봐야 몇개 없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허름한 가죽, 이제 내구도 다 됐는데, 그 뭐지? 허름한 가죽 등자는 허름한 와상 전투를 할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에요. 마상 전투. 마상 전투인데, 태키 누르시면 바로 전투. 마상 전투. 그래가지고 그냥 어그로 다 끌면서 그냥 쭉쭉 돌아다니면서 어그로 다 끌고, 몹 잡고. 그리고 이제 딜이 이제 좀 세요. 마상 전투. 기본적으로 모든 딜이 좀 세져요. 제가 주로 사냥하는 거잘 보세요. 위치. 여기 포르투나 투구, 해배 장갑, 아, 해배 투구 나오고요. 근데 고양이가 있어야지 돼요. 고양이가 없으면은 이거 또 죽고 잡고 주워서 내리고 이래가지고 고양이가 있는 게 좋고. 확실히 그 랩이 좀, 고양이 랩이 좀 돼야 해요. 그리고 리젠지어 몇번 하다 보면 다 위요. 여기 세 마리 나오거든요. 여기 세 마리 모아가지고 잡고. 자, 고양이 출동, 주워와. 여기 또 리젠지어 두 마리. 리젠지어 외우면 좀 효율적으로 하면 한 시간에 포르투나 두구 한두 개는 먹어요. 단지 지어서 그렇지. 마상전투 아까 그 뭐지, 안정은 허름한 제 가죽 등자는 그 마구간에서 친밀도를 올려가지고 친밀도 상점을 통해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친밀도를 올릴 줄 아셔야 해요. 친밀도 100을 쓰나 그럴 거야. 해배 투구는 근데 진짜 안 나와요. 포르투나 저거 투구 저 4개 먹을 동안, 아 6개 먹을 동안 해배 투구 하나 떴어요. 그냥 각오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한 3, 4시간 작업할 거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나마 해배 장갑은 좀 무기 스턴 봐오고 스턴도 잘 나와가지고 장갑은 좀 할만한 편인데. 디아 오전에 하고 있어요. 오전 디아 오전 오늘도 했었어요. 디아 지금 이제 검사만 공성전도 다 하고 이래가지고 디아에만 올인하기에는 좀 위험.
근데 이거 봐요. 이 같은 게 리젠도 안 좋은데 사람 두 명이면 약간 이제 그 좋잖아요. 근데 혼자 다 먹으면 시간 다 못해도 한 20분 벌어. 이제 두 명씩 두 명씩으로 나눠 갈라 먹으면 조금 힘들. 네, 2.12 나왔어요. 패치는 벌써 됐어요. 디아블로. 여기 다섯 매니저이기 때문에. 저분도 이제 그 호박 작업하러 오셨네. 이거 밤에는 인프가 나오는데 밤에는 이제 그 10시부터는요 인프로 변신하는데 애들이 지금 호박탈을 쓴 인프인데 인프 다이렉트로 나오는데 그게 걔도 주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이제 골드를 은화를 떨어주는데 걔는 제가 볼 때 안 줄 것 같아요. 네, 세 시즌은 2열 3. 포르투나 2가 13만 2천원 정도 하고요. 그거 시간당 한 두 개 먹었어요 저는. 물론 나 혼자 사냥했을 때 기준. 사람 두 명 이상 하면 약간 힘들 거고. 더럽게 지겨워요. 근데 몹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 혼자 다 잡을 수 있으면 13 20 플러스 해가지고 해배 2까지 덤으로. 해배 2는 팔 생각 없으니까. 몹이 너무 없어요. 근데 몹이 너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여기 해배 투구, 포르투나 투구, 그 다음에 블랙스톤 무기 방구가 무기인가 그럴까요? 이게 세 마리 리젠. 마상 전투 할 때 평타를 쓰면요, 마상 전투하면 평타를 쓰면 광역기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 같이 그리고 약간의 꼼수로 보시면 지금 제가 랩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죠. 50 랩 차, 저하고 제 랩에 10 랩 차가 나는 사람하고 파티 맺고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쫄 방지 시스템이 발동돼 가지고 쩔어주는 거 방지하려고 랩이 안 차요. 그냥 경험치가 안 들어와요 지금.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계속 50 랩 차나 40 랩 차 한 분하고 파티 해 가지고 랩업을 안 하는 거예요. 포르투나 행운 투구, 해배 투구.
해배투구는 가급적 지금 레인저 회폭 단명 그 다음에 길들여진 바람이 이제 그 체력 최대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가 적혀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기 피라는 게 이제 그 연구 자료가 나와가지고 해배를 통해 아주 피통을 뻥튀기 하면 데미지 스킬 데미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렇게 사람 두명 있으면 이거 잡기 힘들어. 난갈라고 먹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뭐지 많이 벌지를 못해요. 예, 확실히 잘안 나오니까 확실히 부캐라는 게 확실히 좀 지겹긴 하지만 돈 버는 거야 뭐좀 괜찮아요. 일단 부캐를 주캐라면 보다는 약간 더 벌어요 확실히. 문제는 근데 스킬 포인트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제 말을 가끔 뜰수 있는 대박이란 게 없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자 반지 이런 거. 또 일단 지겹다? 몹들이 약하니까. 진짜 인내심 있어. 인내심. 몹이 약하니까 지겹다. 3시간 해야지 해외배트 하나 먹을까 말까. 운 좋으면 뭐, 이것 게임도 뭐, 디아블로 같이 운 좋은 사람은 뭐 계속 먹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운 좋으면 바로바로 먹고. 자이언트가 근데 당나귀. 당나귀 타니까 자이언트가 당나귀 타니까 당나귀 좀 불쌍해. 진짜 불쌍해 보여. 제가 지금 잡는 걸 리젠 포인트 잘 보세요. 여기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리젠 포인트 호박귀신 보시면 안에 들어있는 건 임프예요. 야, 지 하나 정도 좀 나온다, 좀. 뭐, 개체 수가 없어가지고. 확실히, 이거, 뭐, 개체 수가 없어가지고, 잠, 진짜 지겨워요. 대신 근데 이 지겨움을 어느 정도 그 뭐지 인내하실 수 있으면 돈은 확실히 벌어요. 포르투나 2부터 해가지고 가격 뭐 매물 경비장이 없어가지고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뛰고. 여기 근데 사람이 한 두세 명 몰리면 좀 힘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리젠 타임이 딱딱 맞춰가지고 뭐 계속 잡으면서 할수 있는데 이제 한두 사람 섞여가지고 같이 사냥하면
조금 이제 그 죽는 게좀 힘들어지는. 아, 여기 벌써 저, 야, 저 뭐지? 저분이 이제 잡으셔가지고 저분은 섞여버려가지고 대박놀이 힘들고. 슈퍼니 안녕하십니까? 나나먹기로 들어가면은 약간 힘들어. 그나마 제가 군마, 그니까. 마, 다시 키우는 게 아니고, 특정 아이템들, 아, 파밍하기 위해서. 특정 아이템들. 길들여진 말 3회 타격? 아니요, 3회 타격 아닐 건데. 길을 여는 바람? 아이고. 아닌데? 그런 거 없는데? 네, 퍼덴트 타격당. 맞아. 뭐 이럴 바라. 길바는 원콤인데? 아닌가? 길바에서 그게 타격, 그게 있나? 아, 캐릭마다 틀려요? 길바가 3타격이라고? 아, 맞냐, 아, 피해, 아, 맞다, 맞다, 1렙으로 보고 있었네. 예, 세 타격 있어요, 예. 1렙으로, 1렙짜리 기술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적중을 맞춰야 해요. 삑사리도 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머리 하나 뭐 다른 데서 회피력 맞췄으면 그만큼 미스 뜨기도 하고. 3회가 무조건 바로 뭐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포르투나 투구, 헤베 투구 나오고요. 저렛빔 30대 초반이신 분들이요. 여기서 하시면 돈은 벌어요, 일단. 최소 10만 원은 벌어요, 한 시간에. 만약에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널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프로토나 투구 하나만 먹으면 이제 헤베 장갑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좀잘안 나오죠. 그냥 프로토나나 헤베 아무거나 장갑 먹으면. 이게 사냥의 골에서 분명히 방어구 스턴이 나왔는 걸로 기억하는데. 만렙으로 와가지고 이거 안 돼요. 보시면 이분 만렙으로 오셨는데 만렙은 템안 떨어져요. 진짜 안 돼요. 해봤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냥 붓게 키워가지고 쪼렙으로 오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근데 장담하는데. 여기 사람 많아가지고 일단 빠지고요. 지금 뭐 만렙까지 붙어가지고 해버리면 제가 잡을 건 없으니까. 이 사람 리젠 포인트를 모르시네. 해외 장갑으로 가볼게요. 해외 장갑은요, 여기 산적이 있어요. 산적 어디 갔냐? 여기 산적 있죠? 아, 가기 전에 아이템 좀 교환 좀 하고. 무게 때문에 여기 좋은 게그 죽는 아이템들, 깨진 이 투구들을 바로바로 여기서 바로 앞에서 이제 애가 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좋아요. 돈으로 바꿔봐 지금 바로 바꿔줘요. 아주 좋아요. 땡큐.
만세 땡큐. 예, 레벨 따라가지고 영향 좀 받아요. 자, 갑시다. 그러니까 각 히트수마다 퍼뎀. 그러니까 피통 퍼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다들 가겠죠,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야? 30% 퍼뎀? 아, HP 추가 퍼뎀 말씀하신 거예요? 10, 10, 10, 3%, 30%? 아, 나는 뭐지? 적은 줄 알았네. 타격시 저 폭풍 적은 줄 알았네. 타격시 폭발 범위 증가 30%. 뭐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1회만 맞는데 어떻게 30% 들어가요? 1회만 30%면 그러면 3회 타격 중에 3회 다 들어가면 뭐 90%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 아, 3회 맞아도 30%?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1회 무조건 1회 첫 번째 맞으면 그냥 바로 30% 들어간다고? 뭐또 그래, 계산이. 그니까 딱딱 그. 타계정으로는 돈을 못 모은 게.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해외 장갑 위치는 저 산적이에요, 산적. AP1076님, 스팸님, 윤니플님, 콩니또님, 임선니언님 추천 고맙습니다. 오마빨리아님, 빵예님도, 대포님도, 상공전설님도, 시골 땅부자님도 추천 고맙습니다. 그 편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타기장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모르시면 인벤에서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피통 250짜리 올려주는 그. 자, 여기 산적에 해외 장갑이 나오는 곳이고요. 갑자기 여기는 마상 전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마상 전투로. 해외 갑옷은 제가 못갈 거고요. 해외 갑옷까지 가기엔 좀 멀고 1레벨은 못 가고 해외 갑옷은 50렙째고요. 50렙째 엔트 숲이고 엔트 숲에 쌍둥이 엔트가 주고요. 쌍둥이 엔트. 아이씨. 어디 갔더라? 여기. 요쯤에서 하시면 돼요, 해배수분. 어디 갔지? 여기네. 여기, 버려진 수도원에서 여기, 요쯤? 요쯤에 쌍둥이. 버려진 수도원.
칼페온에서 7시 반이야? 버려진 수도 여기 쌍둥이. 거기에 쌍둥이 엔트, 쌍둥이 엔트라고 있는데 걔들은 50렙째이기 때문에 쫄랩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걔들 잡으시면 돼요. 요 산적들이야. 34렙인가 얘들이 아마? 34렙이고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여기는 아까보다 좋은 게 블랙스톤 무기 방어구가 나와요. 그리고 꽤 자주 나와요. 꽤 자주 나와가지고 뭐 잡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는 애들은 이제 수인 상적이, 이제 수인이라고 적힌 애들이 이제 그 무기를 주고요. 자이언트 애들이 아마 블랙스톤 줄 거예요. 수인이 이제 헤벳의 장갑 주고요. 여기 그리고 솔솔하게 칼리스부터 해가지고 잡템도 잘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어그로 좀 끌어놓고, 얘들아 너 이리 와. 근데 여기는 몹이 많아가지고 좀 주워줘야 해요. 내려가지고 또 오기 전에 당 뭐지 마상 전투를 할때올때 그거는 해주신 게 좋아요. 올 때는 올때 홍당무 좀 사가지고 말 계속 피 따르니까 피 계속 채워주면서. 고양이가 또 이제 희귀 물품. 근데 사람이 없네. 좋다. 여기 사람 있으면 좀 그래요. 요거 내가 다 먹어야지 좀템 드랍 좀 괜찮아. 고양이 쉽네? 장갑은 이제 돈으로 치면 얼마 안 해요. 매물이 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거래를 많이 해야지만 상한가 올라가는 건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자, 갑시다. 어그로 한번 쭉 끌어주고요. 여기 보물상자 있는 구간인데, 여기 아마 사람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아시죠?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깔끔하게 블랙스톤도 놀면서 대당 이렇게 뭐지? 저렙이로도 이제 오리 사냥할 수 있는. 그래서 템 먹고 이거 어그로 한번 쭉 끌어주고, 저 수많은 아이템을 고양이 한 마리로는 다 못 먹어요. 여기 몹이 좀 많아가지고. 어제 5시간 해가지고 블랙스톤 6개, 그 다음에 해외 신발,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각종 뭐 무역품, 무역템이란다 그 아이템들 이거 먹었고요. 조금 근데 짜증나긴 해요. 계속 주워요. 주워 맞고 주워 담고 주워 담고. 여기 헤베 장갑 나오고요. 헤베 신발도 나와요. 맞다. 헤베 신발도 나오고, 헤베 갑옷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쌍둥이 엔트가 나와 주고요. 누님 말씀드리지만 50렙으로 작업할 생각 하지 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부캐 한 시간 정도 하면 30까지 키우니까 크게 키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그 두 포인트를 통해가지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면 작업하면서 틈틈이 이제 그 칼편을 보지 말고 하이델에서 가까우니까 하이델 개미장을 뒤져가지고 햇볕 체력 장갑, 이거 매물 나오는 거 잘 봐요. 자주는 아니지만 매물이 나오니까. 칼페온으로 가기에는 이제 내가 매물을 봤을 때는 벌써 늦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주워가지고 파는 사람도 대부분 하이델을 올리지 칼페온을 올리지 않아요. 그
그거 녹아도 괜찮아요. 심판의 물건이 국회 만들어가지고 계속 녹아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사람 이렇게 한 명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이제 퀘스트 수행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시면 알아서 가니까. 퀘스트 깨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대부분 이제 퀘스트 깨러 오기 때문에 괜히 방해하지 말고 저분 퀘스트 깨도록 기다려드리고. 그게 예니까. 마상으로 평타가 그냥 지금 요 수인산 저 중간에 하나 있죠. 얘가 그 헤베 장갑을 줘요. 갑옷 신발하고. 궁수가 아마 블랙스톤을 줄라는지 모르겠는데. 뭐 봐요, 가고 있죠. 이 사람 캐스트만 깨고 가는 거야. 산적이 은근 슬쩍 알짜배기에요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칼리스부터 해가지고. 칼리스 아이템들 주고. 이걸 고렙으로 와버리면 얘들 그 어그로가 안 끌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렙으로 가면 어그로 끌리니까 뭐 모리 사냥해서 잡기도 편하고.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랩제 버그 있어가지고. 랩제 꼼수가 있어가지고 랩 차이가 10이 나면 이제 랩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그걸 약간 이제 꼼수로 이용하는 거죠. 그럼 랩이 안 올라요. 문제는 근데 죽을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선 그 아까 거기보다는 템 줄을 게 많아요. 줄을 게 많아가지고 칼리스 붙이지 못해가지고. 고기수프 이건 필요 없고. 고기수프 이거 천 원에 팔리는 거. 경매장 올리면 천 원에 팔려요. 그 건강 올리려고 사람들 그 생활 컨텐츠 즐기기 싫고 이러니까
그냥 경매장에서 그 음식 사가지고 그 건강 수치 올려가지고 피통 줄이려는 자이언트 분들. 이거 씨 뭐야 이거? 그리고 확실한 건 아닌데 고양이가 아마 그 희귀템을 먼저 주워올 거예요. 희귀템을. 그래가지고 뭐지 그런 거 신경 안 뭐지 템 주는 거 귀찮은 사람들 그냥 그 뭐지 모리 사냥해가지고 잡은 다음에 거기서 거의 한 20초 정도 대기하면 아마 제 생각에 맞을 거예요. 희귀템부터 먼저 줘올 거예요. 고양이. 근데 죽는 시간이 이제 겨 뭐지 있기 때문에 20초 30초 몹이 일정 한 번에 다 죽는 게 아니고 연달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확실한 건 아니야. 확실한 건 아닌데 대부분 비싼 템 먼저 받아오는 것 같아. 근데 몹이 바로 한 방에 다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연달아 죽기 때문에 연달아 죽으면 이제 그 고양이 쿨이 있기 때문에 30초 쿨이, 뭐지, 4초 쿨이기 때문에. 뭐야, 이 사람 아까 그거 아니야?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헤베 투구 아까 하던데, 거기 있던 사람 아닌가? 네. 비싼 것부터 먼저 주운다? 근데 이렇게 방금 고양이 방금 먹은 루팅 했는데 고양이가 방금 루팅 했는데 잡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없겠죠? 고양이는 4초마다 한 번씩 먹으니까 만렙 기준으로 또요 밑에까지 수인만 노리시면 됩니다. 이리 와 임마 수인들아 수인이 그지 해배를 주는데 수인만 잡기는 너무 지겹거든요 사실 고양이 날라가 야 블랙스톤도 노릴게 무신같이 그니까 아마 연달아 떨어진 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찌꺼기들은 아마 안줄 거예요 산적이나 이런 거 얘들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상 전투할 때 보면 말 계속 맞으니까 당 뭐지 홍당무 사가지고 주로 좀 해주시고. 방어구는 11만원 정도, 무기는 20만원. 블랙스톤은 근데 파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쓸 것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돈 모자라면 그때나 파는 거지.
사람이 없는 게 좋아요. 여기 사람 있으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파밍이 안 돼요. 기다려보죠. 고양이가 고양이가 방금 두 번째 젠으로 통해가지고 그 보석을 먼저 주워왔죠. 잡템보다는 보석이가 고양이가 아마 그 잡템보다는 이제 그 잡템보다 확실히 좀 비싼 템 위주로 먼저 주워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장가는 모르겠는데. 마성전도는 지겨워도 근데 쪼렙 때 스킬도 다 열리지 않는데 이렇게 몹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스킬은 마성밖에 없어요 사실. 확실히 초보전은 이제 사람이 많이 빠져가지고 신규 유저가 유입이 안되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조금 돼가고 있어요 게임. 예 뭐지 2주 전만 해도 여기 사람 미친듯이 많아가지고 헤베 장갑 이런 것도 미친듯이 쏟아왔었는데 물론 지금도 헤베가 좀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물량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것도 한몫하긴 하지만 예전에 헤베는 물건 갑옷 빼고 쌓여있었어요 확실히. 초보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안쓰는 아이템들 쭉쭉 올려주시니까 수인산 저기 수인산점만 잡으시면 돼요. 수인산 저기 헤베 장갑 그다음에 신발 주고요. 장갑은 좀 각오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안 나와요. 어제 5시간 동안 했었어요. 물론 델런 뭐지 되는 사람은 뭐 계속 되는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수인산적 보이죠? 이렇게 중간중간 섞여있네. 수인산적이 해배를 주고요. 이렇게 산적 수비 대장이 아마 무기 스턴, 그 다음에 찌끄레기들이 아마 방어구 스턴 줄 거예요.
수인산죠. 예, 수인산지 해배 주고.